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정화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무려 저승사자에게 전화가 오는 도깨비전 1편을 즐겨봤는데요. 오늘은 도깨비전화 서양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막 구미호라든지 저승사자 뭐 일본 귀신 등 좀 약간 동양 귀신들이 주류였다면은 오늘은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괴물 혹은 귀신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지옥도깨비인데, 지옥도깨비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었죠? 그래도 도깨비, 도깨비 시비를 만난다는 그런 마인드로다가 한번 가볍게 일단은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 표정이 뭔가 좀 바뀌어. 와, 무서워. 지옥도깨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지옥도깨비입니다. 아유, 지옥도깨비님, 오늘도 오셨네요. 설마 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애기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또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네. 저 혼 좀 내주세요. 그럼 진짜. 잠시 아이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야, 뭐 티슈야, 놀러 와. 이놈! 왜 말을 듣지 않는 게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뜨겁고 매운 스프에 넣어서 잡아먹을 테다. 이거 조금 투머치한데? 지금 너희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거. 아야야야, 서진이 도깨비님 오지 마세요. 와, 잠깐만, 이거 뭔데? 진짜 공포 게임인 줄 알았다 순간. 이거는 완전 애기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는데? 아니, 너무 이거 심하게 놀라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깜짝이야. 도깨비가 움직이는 거에서 소름 돋았네. 그 1편보다 퀄리티가 더 높아졌는데? 자, 다음은 밥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좀비 녀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런 느낌인 거지. 애기들도 반찬 투정 심하게 하잖아요. 자, 밥을 먹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냐. 휴지야, 밥 먹어. 좀만 더 넣을게요. 휴지야, 밥 먹자. 금방 가요, 가요. 이런 거는 오지 않죠. 예. 그리고 나서 기껏 딱 앉았어. 딱 반찬을 보아하니, 저기 어머님, 오늘 반찬의 상태가 소자의 마음에 쏙 들지 않사옵니다만, 그래서 이 소자 식사를 좀 거부를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엄마, 나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그러면서 이제 밥을 안 먹지 않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좀비 소환 갑니다. 너 일로 와봐. 너 밥 안 먹는다 그랬지? 너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비 아저씨 불러왔다 임마. 응? 노! 자, 이번엔 좀비와 한번 만나봅시다.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어. 음서요, 너 좀 먹어도 되겠니? 네? 네? 밥을 먹지 않는다고요? 네, 요놈이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면 반찬 투정하고 제가 대신 먹을 테니 남겨놔 주세요. 그래요. 좀비씨한테 다 줄 테니까 예, 맛있게 드셔주세요. 집이 어디셨지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세바카우스 이거 102호거든요. 가깝네요. 아이, 바로 가겠습니다. 아, 뭐. 기다려주세요. 아, 예, 빨리 오세요. 예,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 이거 봤지? 휴진, 너 이거 봤지? 너 큰일 났다 이제. 응? 아,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맛있게 다 먹을게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 느낌. 퀄리티가 그 서양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직접 움직이니까 말이죠. 와우. 나 엄청난 녀석을 본 것 같아요. 서양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휴지 채널입니다. 삐리삐리 빵상 빵상 깨라깨랑. 무려 외계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자녀가 싸움을 계속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외계인 소환술이겠네요. 자, 자녀가 싸움을 계속한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장난감 하나 갖고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지. 야, 도깨비는 신비가 최고지. 아니 형, 실수하네? 도깨비는 금비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시고,
아니 어디 금비를 신비에게 비벼. 신비는 그래도 주인공이야 임마. 아니 귀여운 걸로 따지면 금비지 무슨 말 하는 거야 형. 싸울래? 붙을까? 아, 잠깐만. 아이, 금비가 짱이지. 뭐 하는 거야? 헐랄랄랄랄라. 자, 이 싸움을 종결내기 위해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자, 외계인 양과 접속할게요. 빵상. 깨끗함. 나는 외계인. 외계인. 멀고 먼 별에서 지금 지구로 향하고 있다. 어휴. 야 외계인아 빨리 와라. 야, 얘네들 좀 혼자 좀 내놔. 나는 너희들을 데리러. 그래. 너희들 이거 싸우면 이 외계인 대교 온대잖아. 도착한다. 어 좀만 더 기다릴게요.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싸우지 아 그죠. 너희들을 그렇지. 따로따로 멀고 먼 우주의 끝으로 데려가겠다. 와. 어떻게 하겠나? 아 안 싸울게요. 어 우리. 우주로 끌려가기 그... 싫으면 네. 싸움이 되지 않도록 네 안 싸울게요.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아유 신비랑 금비랑 둘 다 정말 있나? 귀엽고 착하고 멋진 친구들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데리러 가겠다. 오지 마세요. 형 아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절대 싸우지 말고. 어, 오케이. 호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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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또 너무 혼내키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정리정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을 때 우리 귀여운 냐옹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냐옹! 큐티야 일로와! 정리정돈 너무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엄마가 귀여운 우리 냐옹이 데리고 왔어. 나옹이 한번 전화하자. 그래. 안녕 나옹이야. 안녕. 무슨 일이야? 아, 나 정리를 정말 잘했어. 깨끗이 정리정돈을 했구나. 그치 봐봐. 잘했다 냥. 정말 잘했어. 전화 좀 바꿔줄 수 있냐 냥? 자 일로 와봐. 안녕 나옹이야. 응, 안녕 나옹아.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 했다고? 나 진짜 깨끗하게 했어. 잘했다 냥. 다음에 집으로 놀러가도 될까? 빨리 와, 지금 와. 그럼 놀러가는 날까지 방을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해. 알았어. 나 계속 깨끗하게 오면 올 거지? 이게 끝입니까? 자, 다음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애기하고 전화를 시키네요. 약간 본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그런 전략인가요? 자, 그러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애기와 한번 직접 전화를 해봅시다. 엄마가 엄마 스위치 사주세요. 자, 아기와 한번 전화 통화 해봅시다. 뭔가 굉장히 평화로워. 치킨 사줘. 너는 또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애기야, 울기만 하면 애기 같으니까 왜 우는지 제대로 말을 해야지. 너 애기 맞니? 그만 울고 말해줄 수 있어? 세상에, 약간 이치를 깨달은 듯한 느낌인데 이 애기는? 옳지, 그만 울자. 티슈로 눈물을 닦고 코도 흥흥 숨을 깊게 쉬고 침착하게 이야기해보자. 아니 그냥 이거 교촌 허니콤버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가 안 사줬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 서양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기존 1편보다는 뭔가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간 듯한, 예, 나중에 만들어진 어플이라 그런지 더 재밌게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옥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놀랐어. 이거는 진짜 뭐 한 3살? 3-4살 되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진짜 자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웁니다. 애기 뚜꾸치기 하려다가 역효과나 할 것 같아요, 더. 이것도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외계인 정도가 적당한 수인 것 같아, 애기들 입장에서.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